그러다가 줄리의 어머니 최은수 씨가 한 남자와의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름 정대택. 이분이 IMF 때 그 근저당 부채권이라고 해서 한 스포츠 플라자 건물 물건을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선투자금 10억 정도를 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중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최은순입니다. 최은순이가 자기가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이익금을 균등하자라고 해요. 반반 나누자. 네. 나중에 이게 잘 돼서 실제로 이익금이 무려 52억 원 정도가 그랬죠. 생깁니다. 그래서 양분을 하면은 25억 5천만 원 정도씩을 그렇죠. 나눠 갖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약정서까지 씁니다. 썼죠. 그런데 이 정대태 씨가 이게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자기 중학교 동창을 법무사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약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일종의 공증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다 받아간 최은순이가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강요로 이거를 썼다, 약정서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정태태 씨를 최은순 씨가 강요죄와 무고죄로 고소해버립니다. 형사 고소를 했죠. 이미 그때는 최은순 씨가 믿고 있는 검사가 있었던 거죠. 양재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양서방. 지금까지 무려 18년 가까이 정태태 씨는 이 건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사건 때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죠. 정대택 씨 사건이. 어쨌든 예전에 러브 호텔을 운영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홍만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깨끗이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 딸이 확실하게 남자 검사를 한 명, 네. 실력 있는 검사를 확실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든 상태. 양검사를 믿고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정태택 씨와 양재택 씨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네. 양재택은 검사고 정태택 씨는 피해자입니다. 네, 사기 피해자. 네. 정태택 씨와의 소송 관련돼서 나중에 김명신, 그러니까 줄리가 실제로 2005년 8월쯤에 최은순 씨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2004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라고 진술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 강사를 했던 겁니다. 시간 강사. 네. 겸임교수가 시간 강사도 하나요? 뭐 그냥 겸임교수는 사실은 그 시간 강사봐도 못한 존재. 못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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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04년 6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재택 검사와 아크로비스트라라는 삼풍백화점 붕괴된 네. 그 자리에 세운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지진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명구조 차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 조각들이 뒤엉킨 채 붕괴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사 앞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비운의 아파트인데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뭐 학생이었죠. 네. 어디 계셨어요? 나는 취재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요? 붕괴돼서 처음에 딱 가자 콘크리트 도미 잔해에 깔려 있는 그 네. 시신들을 보고 그랬죠. 저도 그때 서울 중앙에 지금 일 보고 있었거든요.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난리가 아니었죠. 네. 사람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비석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비석이 없습니다. 비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양재천에 양재동 거 숲속 마을 있잖아. 양재 숲속 거기가 있어. 왜 양재동 양재동하고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정말 너무하네. 네, 하다못해 저기 저 뭐지 미국의 그 뭡니까 그 트윈타워. 아, 트윈타워 무너지고 나서 네.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조성을 했잖아요. 네. 유족 추모공원. 예. 근데 여기는 양재동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때 네. 그렇구나 또. 아무튼 그게 네. 무너지고 나서 거기다가 세운 게 바로 아크로비스타 최정상들의 집.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만들었고 거기에 현재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정재계 사람들 판검사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삽니다. 가까우니까 네. 서초동에서 네. 실제로 들리는 얘기는 정광훈 목사도 거기에 한 차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광훈 그래. 목사님 네. 정확한 건 정재계 종교계의 그들만의 아지트였군요. 네. 그러네. 아무튼 거기에 양재택과 줄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굴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 정태태 씨와 이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 양재택 검사가 뒤를 봐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양재택 검사의 어머님이 양평에 살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 줄리가 찾아가서 어머니 어머니 할 정도로 되게 친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양재택 검사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 본처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나 봐요. 정말 정말 웃긴 거는 그 본처한테 매달 보내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같은 생활비. 거. 그 중에서 일부가 줄리의 어머니 최은수 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들을 나중에 정태태 씨가 까버립니다. 최근에 보도로도 나왔죠. 예. 시사기획 창에서도. 정태태 씨는 그런 자료들을 다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도, 이분도 지금까지 약 18년 가까이 소송을 하시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그 네. 공중파를 통해서 무료 KBS 채널 통해서 나갔습니다. 네. 나간 게 한 1년도 넘었는데. 맞아요. 그 저는 이게 양재택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네. 않아서 굉장히 네. 의아했죠. 재밌는 저, 거는 아까 둘이 만난 게 어디서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볼케이노 나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에 양주를 대주던 주름 업자가 있습니다. 에? 그 주류 업자가 이 아코로피스타를 처음 최초 분양받았던 분양자입니다. 아.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양재택 검사와 친구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볼케노라는 그 나이트클럽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비싼 양주를 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뭐 우리 6층의 회장님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김명신한테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명의 변경을 해주는데 처음에 최초 입주금만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죠. 잔금 중도금이 없을 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약 7억 정도가 빵꾸가 납니다. 네. 모자랍니다. 네. 그걸 메꿔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어딘가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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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삼성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네. 삼성이 어쨌든 네. 잘 나가는 검사를 네. 위해서 돈을 7억 정도 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요?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장학생 삼성 장학생들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 당시에 왜냐하면 양재택은 차기 검찰총장의 유력한 네.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삼성 입장에서 7억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삼성에서 돈을 7억을 주면 그냥 깨끗이 주면 되지 그걸 왜 전세권까지 설정해서 흔적을 남겼을까? 글쎄요. 그리고 양재택이 바보가 아닌데 왜 삼성으로부터 7억 원 사실은 뇌물을 받은 것들을 사실상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이 전세권 설정하는 걸 묵인했을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뭐 들꼼꼼했나 보죠.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아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재택의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할 마음은 없었지 않았을까? 단순히 동거의 개념이었잖아요. 동거의 개념. 본처는 미국에 그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엔조이 정도.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양재택 입장에서는 그냥 김건희가 사는 집에 그쵸? 삼성이 네. 전세권 설정해 준 네. 거라고 롱톰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가볍게 생각했을 수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네. 큽니다. 네. 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 둘은 그다음부터 이제 미래의 여행을 주로 자주 다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004년 7월부터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가는데 파리, 뭐 이집트, 일본, 영국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여행을 다녔네요. 주로 간 곳이 네. 뮤지엄, 박물관이 많은 곳을 갑니다. 아, 예술을 사랑하네 진짜. 네. 이 줄리의 꿈은 이제 예술가. 전시 기획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리의 꿈. 둘이 간 적도 있고요. 네. 엄마 최원순과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기록이 안 보인다라는. 나중에 정태택 씨하고 소송이 걸리면서 네. 정태택 씨가 이 둘이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뒤를 봐줬다. 양재택 검사가 네.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출입국 관리소한테 해외에 출입국을 했던 기록을 좀 내달라. 셋이 나란히 갔다. 예, 내달라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내려갑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네. 근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흔적이 없다. 기록이 없답니다. 예. 라고 답이 옵니다. 통째로 출입국 기록이 날라갔다. 날라갔다는 게 아니고 네.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다라고 공식 예, 답변은 그렇게 했겠죠. 예, 그렇게 왔습니다. 공식 기록이. 나중에 그거를 뭐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한글로 물어봤기 때문에 없다고 했다. 영문으로 물어봐야 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열기들을 둘러쳐갖고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어쨌든,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재택 검사 그 이 조폭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가고 혼자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네. 그 김명신과 만나서 삼성이 밀어준 전셋집에서 행복하게 동거를 하고 네. 심지어 해외 여행까지 그러게요. 굉장히 네.
일반 사람으로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인데 네. 이게 반드시 남성 검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꾸로 여자 검사가 네. 남자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는 경우도 저는 직접 오 그래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인천지검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환우 검사라고 아~ 아시죠? 이환우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 그때 특정 그거? 아~ 인천지검의 여자 검사가 거기는 유부녀였어요. 심지어 똑같네요. 언제든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녀 그 네. 검사가 그 총각인 나이든 자기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정도 많은 세무업을 하는 총각을 가지고 2년 동안 가지고 놀아요. 자기 남편하고 곧 헤어질 거니까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내연남과 베트남 등 동남아로 해외여행까지 똑같네요. 가요. 똑같네. 똑같아. 네, 똑같네.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놀다가 이제 실증이 나니까 차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절교 선언을 당한 남자가 왜 갑자기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여검사한테 다시 안 만나주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대검찰청에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띄웠고 문자를 받자마자 그 여자 검사가 강력부에 찔러서 마약과 조폭 잡는 경찰관들 다섯 명을 동원해서 그 남자를 그 내연남을 갑자기 심야에 끌고 와가지고 독방에 쳐놓고 가족들 면회 금지시키고 다시는 이제 이 검사를 상대로 해서 협박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제압을 시켜가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사람을 무려 실형 6개월을 살려서 내. 검사가 세긴 세네. 그러니까 와. 요거는 이제 세태가 바뀐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검사가 이렇게 그 나이든 총각들을 가지고 놀다가 차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계속 하시죠. 네. 아무튼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정태태 씨는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4년 11월 달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실형을 삽니다. 맞아요. 2006년도에 김명신 출리는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공동 변혁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때 드디어 경기대 서양학과 졸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경기대학교는 서양학과가 없습니다. 서양학은 뭔가요? 동양학도 있나? 네. 네. 서양화과는 있는데 네. 서양학과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오기가 아닌가. 단순한 오기일까요? 단순한 자기 그 학과 어딜 나왔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재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강진구를 강잔구라고 한 거잖아. 이런 거에. 그러다가 2007년도에 1년 뒤에 주식회사 제임스 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미래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예, 코바나 콘텐츠.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제임스하고 데이빗이 같이 만든 회사인데 누가 제임스고 누가 데이빗일까요? 둘리는 없는데 확실히. 그렇죠. 네. 하여튼 같은 해 2007년도에 또다시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곳에다가 학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한글 제목이요. 한글로 제목이 회원 유지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밑에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썼는데요. 영문 번역이 멤버 YUJI 멤버 유지 네.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번역했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역기를 돌려도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번역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멤버 유지라고 멤버 유지 네. 놀랍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제가 네. 강진구 인사이트를 진행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 호사카 유지는 멤버 유지 네. 네. 우리 유지 교수님이 보면 기절할 일이네 이거는 진짜 네. 네.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이거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리님의 제2의 별명이 유지여사였구나. 네. 아, 이 유지로 비롯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그 양재택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김명신의 그 행각을 보면은 본인이 기본 교양이나 실력은 안 되는데 네. 이미 양재택을 만나서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해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늘 가지고 있었던 학력 컴플렉스로부터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한 네. 거죠. 그런 네. 가운데서 논문도 썼는데 네. 뭐뭐에 대한 회원 유지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했는데 회원 유지조차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네. 제가 보기에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노력조차 안 한 거야. 이거 필요하면은 우리 저 김두일 작가 같은 그 다른 같은 생각에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네. 근데 멤버 유지를 네. 그 번역기 돌릴 정도의 노력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번역기까지 후자서 그럴까 보네. 그 유지. 이 당시에 양재택 검사가 아마 이 이전이죠. 동부 그 지검의 이제 부장 검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명신 씨가 동부 지검의 무슨 외부의 어떤 그런 뭐 서포터스 같은 거에 그렇게 멤버이자 그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제 상류층의 이렇게 모임인 거죠. 거기 자주 나와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그 지역의 일대 이제
그 어떤 뭐 인사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학식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좀 세탁을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지가 그렇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죠. 지금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네. 양재택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줄리는 밤의 여왕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낮의 여왕으로 그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중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학벌이 좀 따라야 되구나. 그렇죠.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력도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논문도 좀 발표하고 그럴싸해 보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7년도가 이 두 모녀에게 그러니까 줄리와 최은순 씨와 두 모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양재택 검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조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로 검찰 내부에서 내사가 벌어지면서 진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양재택 검사가 그러면 진급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벗어야죠. 지금 못하면 뭐 네. 단순하게 네, 뭐. 그래서 아마 양재택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못했습니다. 네. 차장 검사가 끝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줄리 입장에서는 끈떨어진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충돌이 빚어집니다. 한때는 양서방이었는데 네. 한때는 네. 어머니였는데 네. 그렇죠. 자주 싸우게 되니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와중 아직 완벽하게 헤어진 건 아닙니다. 헤어질 상황에 될 연출이 될 그 즈음에 줄리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아하. 조남욱 회장을 통해서 또다시 소개를 받습니다. 이름 윤성열입니다. 아, 윤성열. 네. 윤성열. 자,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윤성열과의 만남도 네. 단순한 그 김명신의 의지만이 작용했던 게 아니고 네. 조남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기 총장감이라고 보고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키우던 양재택이가 경쟁에서 아웃되니까 조남욱이가 이제 또 바꾼 거지 선수를. 그래서 김명신한테 새로운 오더를 내린 거지. 재밌는 게 이 조남욱 회장이 자주 가던 서울 모초에 있는 절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절은 정통 불교가 아니고요. 네. 약간 삐까 비슷한 이상한 절이랍니다. 예예. 예.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거기서 그 말이 나옵니다. 아. 네. 아하. 아무튼 바로 그 이듬해 2008년도 3월 달에 양재택 차장 검사는 결국 옷을 벗습니다. 동시에 헤어집니다. 아하. 네. 어차피 뭐 이들 사이에서는 뭐 네. 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빙 검사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같은 호실에서 동거에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같은 아파트. 네. 그런데 네. 약간 좀 찝찝하죠. 네, 찝찝하잖아요. 같은 집에서 네.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좀 여기저기서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17층으로 올라갑니다. 펜트하우스. 아크로비스타의 펜트하우스는 총 4동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전세만도 22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모았는지는 여기서는 삼성이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거기서 아무튼 펜트하우스에서 삽니다. 펜트하우스. 네. 알려지기로는 100평대라고요. 실평수는 98평형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고에 들어갑니다. 아하. 이 당시에 그 윤석열은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갔다고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논산지청장 정도 했었던 걸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있었던 네. 걸로 또 뭐 일산 등 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에는 주로 파견 검사. 특히 이때 당시에 이제 MB 때 한나라당 그 대통령 후보 MB가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그때가 그 딱 시기가 맞아요. 논산지청장 할 때. 아. 그래서 오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17층 이제에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볼케노에 있을 때 또 다른 남자를 고객을 또 점 찍어둡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이 그 김명신으로부터 동거를 허하면서 네. 내세웠던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조건이요? 나는 절대 결혼까지는 하지 않겠다. 아, 그 얘기를 또 왜 할까요? 하시죠. 네, 하시죠. 네. 네. 질문을 했으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 네. 그런 조건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들은 얘기입니다. 네. 네. 자기는 네. 여자와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와 술을 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와우. 오로지 우리는 엔조이. 아. 만 하자.
라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이 들으면은 네. 고소하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 들은 얘기입니다. 네. 풍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네. 네. 풍문입니다. 아, 이거는 네. 네. 우리 정 PD께서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네. 풍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조건으로 인해서 둘이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 아. 실제로 그 당시에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결혼 못할 친구라고 얘기했답니다. 워낙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혹은 날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해서 어느 여자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겠느냐. 아. 나중에 이 김명순이도 실제로 윤석열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윤석열이 수중에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다더라. 그 얘기를 했어. 난 얘기 할 네. 정도로 엄청나게 술을 좋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월급 받아서 술값으로 썼구나. 아이고. 굳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 그렇기도 하죠. 돈만 벌리면 언제 네. 언제나 나타나는 그 든든한 홍반장이 널려 있었던. 자, 2008년도. 네. 드디어 이 줄리 김명신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집니다. 네. 줄리와 김명신은 이제 화차. 대한민국에 차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름을 바꾸는군요. 2008년도에 그녀는 이름을 바꿉니다. 네.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꿉니다. 김건희. 네. 왜 하필 김건희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삼성에서 전세 사건 설정도 해줬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삼성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네. 일종의 오마주인가요? 네. 이건희 회장의 이름인 똑같은 건희로 이름을 바꾸게 된 원인과 배경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분명히 볼케노에 다닐 때 그 당시에 만났던 또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 그 남자가 SBS 아나운서 출신 김모 아나운서입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몇 번 방송을 했으니까 네. 실명은 네. 그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저도 네. 봤습니다. 네. 네. 그 김모 아나운서를 통해서 삼성과와 연결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아. 취재의 결과 밝혀졌는데요. 그 김모 아나운서와 굉장히 그 중마 고의자 친형처럼 네. 오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모 회장이라고요. 한국 레모 이러고 다 얘기해버릴까 그냥 하여튼 한국 네? 레모라는 방산업체 회사의 사장 회장입니다. 유명 그 영화 배우하고 결혼하신 네. 분이죠. 이영모라는 네. 영화 배우와 결혼을 한 이쯤 되면 네. 다 얘기를 하게 옛날에,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네. 하세요. 전 네. 이 안 갑니다. 옛날에 뭐 아파트의 모델로도 나왔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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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도 영화도 찍었고요. 네. 아무튼 그 네. 오나라 오나라 뭐 그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네. 메인으로 나가고 과거에 사귀었던 분은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예, 예, 예. 아무튼 네. 그런 분이 삼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 삼성에서 그 당시에 삼성 테크윈이라는 방산 업체를 아. 운영했었죠. 지금은 그렇죠.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로 넘어갔다. 예. 테크윈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총, 탱크, 비행기 뭐 이런 거를 한 업체가 만들지 못합니다. 다 방산 업체끼리 네. 협력을 돼야 돼요. 그래서 삼성과 다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 한국 레이모의 회장이 삼성 인맥이 되게 두터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방산 업체고 그렇죠. 삼성과 그 이게 협력 관계에 네. 있었던 나중에 이 방산 비리 때문에 실제로 수사까지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PD님은 이제 결국은 삼성 그 방산 업체하고 특수한 협력 관계에 있는 네. 그 자나라 오나라 얘기하는 그분의 네. 그 남편 네. 그분을 통해서 네. 삼성과 인맥이 연결된 게 아닌가. 김건희가 삼성과 네. 연결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애당초에 그 이전에 이미 양재택 검사와 네. 아코르비스타에서 동거할 때부터 삼성이 7억 원 전세를 설정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삼성하고는 연결이 돼 있고 삼성과 연결시켜 준 사람은 삼부토건의 5층에 살고 줄리를 늘상 가까이 부르고 했었던 특별히 총회했었던 조 회장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 정관계 혹은 재계 혹은 뭐 판검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데 그렇게 그냥 흔히 말하는 삼성 X파일에 관리하는 사람들 말고 직접적으로 면대면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정모 회장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제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제 조 회장을 통해서 네. 삼성과 인연이 맺어졌고 네, 네. 그 인연을 조금 더 그 촘촘하게 그렇죠. 특별하게 네. 네. 왜냐하면 이 정모 회장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자기 그 자녀들에 대한 돌잔치에 정말 꼭 모셔야 할 사람들만 손꼽아서 몇 명만 모셨는데 거기에 삼성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해요. 거기 초대받아서 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김명신이가.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SBS 모 아나운서와 함께 김까진 얘기했어요. 예, 네. 같이 간 거죠. 그 결과적으로 네. 그 김명신이 그 의사하고 네. 이혼하고 난 뒤에
입술을 굳게 물고 그 방중술을 연마해서 다시 볼케인으로 들어오면서 굳게 물고 하다네요. 네. 다짐했었던 네. 그렇죠. 그 상류층의 진입의 꿈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보통 상류층이 아니고 그러면 최고 재벌과 네. 로얄패밀리 그렇죠. 연결되어 네. 있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거기서 한 거죠. 네. 거기 멤버가 있어요. 그 이모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우와 또 상류층들과 함께 어울리는 여성들만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혹은 뭐 판검사들 중에 되게 잘 나가는 그 소위 딸들 혹은 여성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끼면은 말씀하신 상류층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게 2009년도에 드디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이름을 바꾸면서 네. 대표이사로 자기가 등기사로 올라갑니다. 네. 그때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제임스와 네. 데이빗이었는데 네. 그걸 코바나로 네. 야.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업체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단 한 군데 업체 삼성의 니온만이 할 수 있는 블랙버스터 전시를 코바나 컨텐츠가 끌어옵니다. 와, 그게 앤디 월 위대한 세계전입니다. 앤디 월. 네, 2009년도에 끌어오는데요. 앤디 월이 그 말린 말로 그거. 이 정도의 그 전시 블랙버스터를 우리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품 하나에 수십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품을 빌려주는 해외의 작품을 갖고 있는 그 뮤지엄 입장에서는 네. 빌려갈 곳이 어느 정도의 작품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망실되거나 손실됐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만이 빌려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기껏 해봐야 까르띠에 전 정도밖에 못했던 그런 자그마한 회사한테 앤디 월 같은 이런 위대한 제품들을 그렇게 선뜻 내줄 수 못하죠. 네, 그렇죠. 그 뒤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앤디 월 위대한 세계전을 코바나 컨텐츠가 끌어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어서 2010년도에 뮤지컬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색채의 마술사 샤갈장까지 끌어옵니다. 샤갈입니까? 네. 샤갈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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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이제 네. 이게 흥행을 합니다. 와, 수십만 명이 가서 뭐 볼 정도로 흥행을 했고 김 대표는 윤 총장이 만 52세이던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고 결혼 뒷얘기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먼저 계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에 통장에 든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윤 총장이 가진 돈도 없고 자신이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는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비롯해서 앤디 워홀, 샤갈 등 굵직한 전시를 주로 기획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드디어 이때 또 학벌을 하나 더 끌어올립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의 2기 과정으로 EMBA 과정을 들어갑니다. 예. EMBA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걸 관심이 없어. 아니 이게 각 대학에 그냥 MBA 과정 앞에 소문자 E를 붙인 EMBA 과정이라고 꽤 많아요. MBA와 EMBA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MBA 과정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정상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인 거고 네. EMBA 과정은 그냥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특별히 무슨 입학 시험을 치른다든지 엄격한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개는 그 상류 사회에서의 추천, 그들 나름대로의 아름아름 추천에 의해서 입학이 결정이 되고 무슨 졸업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출결서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사교네요? 말종에 뭐 EMBA는 이제 사교. 그 상류층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고 돈만 내면 갈 수 있고 그 EMBA는 뭐 거기서 무슨 특별한 뭔가 배움을 무슨 전문 지식을 쌓았다라기보다는 아 여기는 드디어 그 이너서클에 들어간 일종의 인증의 효과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군요. 그러니까.